자, 애널리스트 코너고요. 오늘은 부득불 전화 연결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상상인 증권 김장렬 상무가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. 상무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오미크론이 주변에 바짝 다가서 있죠, 지금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자, 하여튼 방역을 다시 또 강화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, 자, 우리도 이제 그와 관련된 풀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, 지금 WHO에서는 오미크론이 다른 어떤 변이보다도 빨리 확산되고 있다. 그리고 또 모더나의 최고 의학 책임자는 오미크론은 가볍지 않고 위협적이다. 이런 표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은 확진자가 좀 줄어들까요? 예, 지금 뭐 화면에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2차 접종까지 맞은 각국의 접종률 차이에 따라서 확진자 수하고 상관관계 비슷한 것을 보면은 대부분 그렇다라고 보일 수 있는데 이제는 예외가 또 의외로 아주 적진 않아요. 그래서 확진자가 접종률과 함께 내려가는 추세는 전체적으로 맞지만 예외가 있고 그 예외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. WHO도.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좀 불안한 요인은 남아있어요. 이것은 오미크론이 대세가 되든 말든 간에 뭐 백신 또 부스트 맞을 거 아니에요. 백신 자체의 효용성에 대한 지금 확신성을 조금 낮추는 효과인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백신 접종률이 높잖아요, 사실은. 그런데 뭐 중국이 예외로 쳐서 철저한 봉쇄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은 우리보다 낮은데 얼마 안 나오고요, 몇 백 명도 안 나오고 이런 차이도 있고요. 굳이 얘기하면은 뭐 싱가포르하고 봤을 때 싱가포르의 백신 접종률이 높습니다. 한 80% 되는데 우리가 82%니까 그 쫓아간다면은 아마 우리 확진자 비율로 한 4천 명 정도 나오면은 어느 정도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도 같아요. 지금 6, 7천 명 간 거는 좀 낮춰질 것 같고요. 연말에 모임을 줄인다 하면은 그럴 것 같지만 어쨌든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효과가 2차까지 가지고 부족하다 하니까 부스터샷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 게 맞죠. 자, 부스터샷이 대안이다라고 또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요. 어떨까요? 이 미국의 부스터샷 접종률 통계에 따른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? 네, 지금 부스터샷이 얼마 맞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미국은 60%가 2차까지 맞았거든요. 2차까지 맞은 사람 60%, 나머지 40%는 아직 안 맞았잖아요. 이분들을 이제 부스터샷까지 얼마나 설득해서 가느냐 이거를 봐야 됩니다. 시나리오 한 세 개 잡을 수 있어요. 첫 번째, 기존에 그 2차까지 맞은 60% 사람, 2억 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을 대부분 한 80%를 부스터 맞는다. 효과를 믿음을 가지고. 그리고 맞지 않은 40% 중에서 50%, 그러니까 20%가 부스터 맞는다 가정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전체 인구의 한 80% 넘게 부스샷까지 맞게 되죠. 이게 3개월일지 6개월일지 모르지만 그런 측면의 시나리오 1이 그나마 베스트인데 과연 그렇게 다 설득이 될까요?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죠. 두 번째, 세 번째 시나리오들을 하면은 세 번째 보시면은 기존에 맞은 사람 중에서 80% 더 맞고 한 번도 맞지 않, 제대로 맞지 않은 그 40% 중에서 3명 중에 1명은 설득을 당한다라고 이 정도만 잡게 되면 이건 뉴스룸을 한 포캐스트거든요. 그렇게 따지면은 아직도 한 6개월 정도에 향후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더 발생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부스샷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우리가 지표가 필요해요. 단순히 지금 확진자 수가 아니고 입원자 수라든가 정상이 중요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지표가 필요한 거죠. 예를 들어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메인 카운티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그 뭐 10만 명당 뭐 5명 하나의 기준입니다. 그 정도 입원율을 넘지 않으면은 시리어스하게 보지 않고 확진자 수 자체만 너무 매달리지 않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부스터는 맞는 데까지 설득하지만 전부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염두하고 우리가 그 방역이나 이런 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중증 환자를 맞는 걸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개별 기업으로 좀 더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. 엠로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업인가요? 오늘 준비를 해주셨는데. 네, 구매 산업체에서 구매할 때 있잖아요. 구매를 이제 수식으로 하고 뭐 전자동이 잘 안 되고 그런 회사가 많습니다. 의외로. 우리나라 국내에 구매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분야의 솔루션 업체다. 솔루션 업체예요. 작은 회사는 생겼는지 얼마 안 됐고요. 국내 시장에서 한 5, 40% 마켓이었는데 대기업은 10군데에서 8군데가 예외를 쓰고 있어요. 상당히 의미 있는 회사인데 물론 주가가 좀 올리긴 했죠. 하지만 아직도 그 포텐셜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.
네. 투자 의견을 중장기 상승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김장윤 상무께서. 네. 이유는 무엇입니까? 네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는데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업계에서 공급망 관리할 때 자동화 시스템 이런 거 의외로 안 돼 있어요.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. 이번에 비대면 그 상황도 그렇고.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지털 혁신에 대한 가치 창출이 사람들이 본격화되고 있다. 이른바 두 번째 포인트는 그래서 디지털 전환으로 가야 되는데 뭐 그러려면 혼자 회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외부의 아웃소싱, 솔루션을 원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가 않습니다. 글로벌 회사적으로. 국내에서 이런 회사가 있는 거죠. 세 번째, 우리 엔라는 회사도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AI 솔루션이 있어서 이것이 좀 특별해지고 있어요. 서서히. 비중이 이제 20% 하다가 30, 40%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 2년 내 마진 확대까지 기대할 수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연말 또는 내년도 1분기 요 사이에도 아마 몇 건의 그 어떤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이 투자자들한테 전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요. 정확히 이유는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대형 유통업체, IT 가전 대기업, 중고 거래할 때 관련되는 업체 중에 얘네가 수요 예측 솔루션을 해줘요. 이게 이제 구매 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 가지고 그런 것이 아마 성과가 가시적으로 하나하나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. 그게 순환증기 확인이 된다면 조만간 비록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더 성사할 여지가 아직도 넘쳐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자, 이번에는 또 다른 기업을 하나 했는데 요즘 그 식음료, 음식료 업종 중 기업들이 이제 소외됐다가 조금 반전을 모색하는 기업들이 꽤 많이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CJ제일제당이 좀 그랬고요. 자, 이번에는 김장열 상무가 커버리자신 푸드나무 한번 살펴볼까요? 푸드나무? 네, 푸드나무는 제가 목표 주가는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게 한때 8월 달에 한 5만 원 넘게 갖고 고점 평균 한 4만 원 넘었다가 조정을 받아서 지금 3만 원 초반 정도 되고 있는데 랭킹닷컴이라고 닭가슴살 그거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플랫폼 회사고요. 상장했는지 아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올해 주가가 굉장히 심했던 거는 성장을 한다고 했는데 마진이 좀 많이 하락했거든요. 비용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광고를 지킨다. 이번에 CFO가 바뀌어서 최근 한 달 전에 제가 미팅을 했습니다만 결론은 어떠한 형태든 간에 인수를 하든 아니 자체 사업을 확장하든 성장 추구를 향후 2, 3년 내 특히 내년도 하반기를 기점으로 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성장 그 전략을 보여주겠다. 이런 미팅을 해서 그 자체는 고무적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자, 시장에서 이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PSR, 뭐, 매출액과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PSR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또 핵심 변수라고요. 어떤 내용입니까? 네. 내년도 하반기부터 성장 가속화가 되면은 아마 우리 회사가 지금 현재 PER로 따지면 싸지 않아요. 일반적으로. PER 한 20배 후반 정도 되기 때문에.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로드맵이라든지 성장 주식 가능성이 확인이 된다면, 마치 그 아직 성장 안 됐습니다. 마켓컬리와 같이 PSR로 세일즈 볼륨으로 성과된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런 회사 상장되는 이년에 우리도 같은 플랫폼 업체로서의 그 가능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긍정적이게 기대하고 있죠. 다만 그런데 지금 연말 연초에 지금 단기적 극복해야 될 것은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이 높은 배수에 대한 그 주식에 대해서 조금 그 디스카운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네. 자, 오늘 푸드나무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. 기업은 두 개였습니다. 엠로라는 기업과 푸드나무였고요. 상상인증권의 김장열 상무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